어, 소연이 그린 그림이야. 이제는 엄마는 좀 찾고 어젯말 기차가 되어버렸어. 구독해주세요. 와, 서은이 이때 되게 어려 보인다. 지금 많이 컸네. 와. 엄마 또랑 가져가고 싶어. 아, 안 그래도 서은아, 어제 엄마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기서 BTV에서 하는 살아있는 동화 체험부스가 있대. 우리 한번 가서 해볼까? 네. 그래, 우리 가보자. Let's go. 저희 지금 살아있는 동화는 단순히 읽어주는 동화가 아닌 아이가 직접 찍어보고 그려보고 말해보는, 아이가 직접 동화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한 TV 동화예요. 저희 오늘 세가지 체험 모두 참여하시면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모두 받아주시면 여기는 가방 선물 드리고 있어요. 저 가방 선물 준대. 우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우와.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역할놀이선이다. 갈까? 역할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 소니가 주인공이 된대. 한번 해볼까? 달린다. 달려. 토끼. 서은이가 방금 찍은 게 여기 TV로 나오는 건가 봐. 우리 서은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요. 자동차가 달린다, 달려. 달린다, 달려. 부르릉, 부르릉. 그러시면 혼자서의 그날던 초원을. 우와, 서은이. 이걸 썩게 되자 울음을 터뜨렸어. 손이 표정이 막 바뀌었나봐. 그러시고 얼굴이 탁 끼얹었어. 우와, 선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안녕하세요. 자, 또 가보자. 네. 가보자. 우와, 선아 여기 그리기 전 이래. 제가 해볼까? 우리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동화 속에서 그림이 출연해서 그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해시해볼까요? 우리 친구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TV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사탄이 뿅. 어? 소연이 그린 그림이야. 선아, 우리 여기 도장 받고 저기 옆에 말하기 좀 줄게. 한번 가볼까? 도장 찍어주세요. 네. 자. 와, 우와, 터키다. 우와, 우리 또 옆에 가보자. 여기는 동화 속에 있는 대사를 꼬마 친구가 따라 읽으면은 TV 속에 꼬마 친구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우리 한번 체험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자. 삐삐삐. 소리 잘하는 거. 삐삐삐. 자, 자, 자. 오, 오, 나왔어. 우와. 삐삐삐. 아, 소리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나왔지? 고장 생겨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은이 도장 다 받았어요. 친구 재밌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 엄청 멋있어. 우리 놀러 갈 때 서은아 여기다가 초콜릿 담고 서은이 미술을 담을 수 있어. 장난감. 장난감 담을 거야? 장난감 담았대. 자,
되게 재밌었구나. 와, 알겠어. 우리 한번 해볼까? 응. 서은아, 이거 곰짜래. 오, 완전 좋다. 서은아, 잠깐만. 어플 금방 깔으면 된대. 우와, 이거 간단하게 되네. 우와. 서은아, 뭐 할까? 아, 사진 찍기. 아, 거짓말. 아, 거짓말 기타? 서은아, 사진부터 찍자. 하나, 둘, 셋. 서은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네, 서은이. 눈나 빠지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보자. 그래. 꼬마 기차가 찾게 되네요. 와, 서은이다. 진짜 너무 좋다. 우와. 표정도 바뀌었어. 코뿔소가 꼬마 기차를 불렀어요. 어떡하지? 안 그래도 무거운데. 꼬마 기차는 망설이다가 그만 거짓말을 했어요. 서은이 운다. 서은아, 이거 너무 재밌다. 서은이 왜 이렇게 더 재밌는데? 우리 그리기도 한번 해볼까? 자, 노란장 해볼까? 응. 아, 네. 서은아, 우리 여기다가 서은이라고 써놓을까? 기다려봐. 아, 동화 볼 때마다 핸드폰 안 뺏기니까 좋네. 우와, 청소 다 했다. 오, BTV에 살아있는 동화가 서은이랑 놀아주니까 너무 좋다. 청소 다 했으니까 한숨 자볼까? 이건 엄청 많은 응고들이에요. 이 구두를